지하는 만사니까 그래도 우리 저 방에 가겠습니다. 먼저 주인을 만나 주시기 위해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공동으로 번영하기 위한 같은 시간 그런 것도 인식의 거리성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민과 간 체할 수 있는 일을 좀 챙겨 있다. 그래서 IT 쪽으로 전문가다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대 상황으로 새로운 점입니다. 밖에 뵙었는데 이렇게 와가지고 직접 와서 보고 경험하고 여러분들께 좀 또 우연히 보니까 그 평양역 건너편 새로 지은 건물에 과학 중시, 인재 중시라고 써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날 빨리 보고 싶어요. 이런 몸에 그 이번에 북측에도 여성의 경제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여성경제협회 우리 현정원 회장님은 뭐 소개 안 필요해도 정말 반갑습니다. 요즘 남북관계 잘 되고 또 북미 정상회담도 잘 돼서 빨리 옆에 박성택 회장님은 중소기업 중앙회 한국의 중소기업들을 총괄하시는 회장님이십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과 이분들 다 모시고 철도로 현장을 갑니다. 계속 와야겠습니다. 대관공단 개발사업 그리고 철도로 도로 연결 사업을 했다 보니까 사업이 전년 중단된 상태에서 새로운 그런 모색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시점에서 오게 된 것을 아주 뜻깊게 생각하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민족의 3대 사업을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그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2007년도에 민간 교육 차원에서 평양에 왔었는데요. 제가 취급하는 것은 물고기 잡는 어망입니다. 그래서 그때 평양에서 오 북측 인사께서 서해, 동해, 남해를 그야말로 어망으로부터 통일을 하자 이런 제안을 받고 제가 대성공단에 이렇게 어망을 들고 들어가서 생산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서해 평화수역에 그런 어떤 그 정책도 그런 데 지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여러모로 3대 사업을 넘어 우리 민족의 경협사업이 무궁무진하게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야 이런 걸 하면 대대적으로 많이 하자고 하는데 이 분야에서도 우리 협조할 게 많습니다. 네. 제가 관계를 들어서 다시 그런 거래가 되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소개와 이런 의미하고 저는 이것이 이번에 지금 느껴지는 것이 정말 역사적인 3.1번 선언이 북핵으로 여러분들과 유로 시대 이후에 다시 한번 우리 경제들이 만나는 기회가 생겼고 북남 사이 경제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이런 신심이 지금 생깁니다. 우리가 진짜 손을 잡고 지혜와 힘을 합쳐 나간다는 건 얼마든지 경제협력 사업에서 큰 전진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그런 시선이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원 교류와 잠시만요.
지역에 들어오면서 또 악수하는 거예요. 자기 자체가 총회장은 논의라고 있겠죠. 현동우 저쪽에 남측 대표단 이행으로 평양을 방문한 여러분들